우리말 달인이 소원이라는 오늘의 도전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별거에 관계없이 어릴 적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자 아자. 우리 산 전기바다 달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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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친구분들이 응원을 맞으셨나 봐요. 네. 오늘 뭐 백원기 씨 잘하라고 하던가요? 서점 가서 직접 책도 사주고요. 매일 응원 문자도 날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꼭 상금 타서 친구들에게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원기 씨 응원합니다. 웃으면서 우승까지 하하하미요. 가자! 들숨에 정답! 날숨에 이옥 씨는 전공이 지금 국어국문학 전공하고 이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나오면 이게 굉장히 부담도 되지만 또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오늘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달인 돼서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인이 돼서 집으로 가시길 응원합니다. 올해는 부자 되고 달인 되자. 아자 아자 아자. 직진 성적 오늘은 달인으로 직진입니다. 부자도 되고 달인도 되려면 일단 달인 상금 타셔야겠네요. 타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자, 달인 기대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말 달인 되기. 가보자. 이재명 명승부를 펼쳐줘. 선생님이 몇 등을 하고 가야지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1등 못하면 다시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시 교실로 가기 위해서라도 오늘 1등 하셔야겠네요. 네, 사생결단으로 1등 하고 갑니다. 사생결단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씨 응원합니다.